안녕하세요.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섯 번째 라이브 서저리 프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. 멀리서 리포 되신 분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사진이 아주 명쾌하진 않습니다만 상악에 4개의 임플란트가 있습니다만 임플란트 포지션이 별로 좋지 않고 또 보철물 또한 그다지 아름답지를 않습니다. 네, 뭐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하신 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. 환자분의 CC는 20번 때 파샬 된치를 하고 계셨는데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래서 이쪽도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이제 오셨습니다. 그렇게 리퍼가 되셨습니다. 파노라마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. 상악 전치부에 4개의 익스터널 헥스드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데 환자분의 말씀을 따르면 한 13년쯤 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. 그리고 옆에는 이제 비어 있죠. 21번 위치가 아니라 21번과 22번 중간에 어중간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심미를 만드는 게 좀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20번 그 뒤로 왜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려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핏니치 때문이겠죠. 21번의 위치를 보시면 역시 라비알 쪽으로 어느 정도 알베올 부분이 흡수되어 있고 상부에는 데누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플랩을 열게 되면 리셋이 좀 와 있죠. 플랩을 열게 되면 상당 부분의 드레드가 알베올 부분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. 그 뒤에 23, 4번 쭉 6번까지의 상황을 보시면 CT에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. 뭐 3번, 4번 위치도 다 핏니치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.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. 그래서 두 개의 아마 핏니치이기 때문에 아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구치부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뉴마티제이션이 크게 되어 있는 상악동이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상악동에 대한 처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크레스탈 어프로치 하는 방법도 많긴 하지만 실제로 이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범위가 클 경우에는 저 같으면 라테랄 윈도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. 빠르고.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라테랄 윈도우로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.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하고요. 전치부 핏니치는 역시 아리로 처리를 가볍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너스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라테랄 윈도우를 할 때 보시죠. 위에 안에 그 아테리가 보이죠. 가운데. 그래서 저쪽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물론 뭐 이걸 터치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. 그래서 라테랄 윈도우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하이스피드 볼을 사용하는 윈도우를 열고 랩 엘리베이션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리고 본격들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